네, 노는 땅에 농사를 지어서 기부하는 움직임이 최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부지런함이 이런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겠죠.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진 산비탈 아래 펼쳐진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계단식룸. 모를 심는 이양기 옆에서 꼬불꼬불 26개 논두렁을 따라 모판 나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꾼들은 이 지역 주민자치 회원들. 원래 휴경지였던 시유지를 논으로 개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5월에 모내기를 하고 10월에 벼을 수확해서 그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씁니다. 농사를 지어 수천만 원씩 공사기금을 조성한 지 벌써 7년째. 풍년이 들면 수익금이 늘어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이 돌아가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게 농사를 쳐서 연말에 사회복지기금에도 출연하고 또 매주 어려우신 분들이 수요일마다 오셔서 행복밥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상당히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인근의 고구마밭. 밭주인이 농지의 절반을 뚝 떼어내 처음부터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지역 통장들이 함께 거들어준 덕에 이번 가을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고구마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갖고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가 드린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풍년을 기다리는 사람들. 농사지역 기부하는 한국 특유의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